잠시 후에 아빠가 집에 도착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갤럭시 오미니 튜토리얼 6편에서는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기능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면 좋은 시나리오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이 메뉴의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기능인지 짐작은 가시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갤럭시 온 미니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는 갤럭시 온 미니 카드 안에 있는 메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자동화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튜토리얼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것저것 응용해 보시면서 이 메뉴를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갤럭시 온 미니 카드 안에 있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용해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기능을 사용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어마어마한 활용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기능에 대한 개념을 꼭 잡으시고 다양하게 응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메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튜토리얼 4화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이랑 비슷한 자동화예요. 왼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서 자동화 눌러줍니다. 조건에 플러스 눌러주시고 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는 설정할 거고 평일에만 작동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퇴근은 하루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실행하기 체크해 줄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 멤버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멤버는 내 핸드폰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위치를 눌러서 이 멤버가 우리 집에 있을 때를 선택합니다. 이거 튜토리얼 4화에서 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집 반경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GPS로 하는 거고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서 이번에는 동작을 입력해야 되죠. 이쪽에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를 선택합니다. 자, 드디어 튜토리얼 6편의 메인 기능인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구성원에게 알림 보내기, 하나는 메시지 읽어주기입니다. 구성원에게 알림 보내기는 핸드폰 푸시 알람을 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시지랑 사진 첨부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서 알림을 받거나 카메라가 있으면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는데, 이건 갤럭시 홈 미니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에 메시지 읽어주기를 눌러볼게요. 이 메시지 읽어주기는 우리가 설정한 조건이 달성됐을 때 갤럭시 홈 미니가 우리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했었죠? 퇴근하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가 집 밖에 있다가 집 근처로 들어오면, 이게 조건이었죠. 이때 어떤 브리핑을 하게 할 거냐면, 잠시 후에 아빠가 집에 도착해요 라고 적어 줄 겁니다. 오디오 기기에는 우리 갤럭시 온 미니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음성 스타일은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동화는 다 만들어졌죠. 이 자동화가 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유용하냐면, 아빠가 퇴근하면서 집 근처 200m 반경 정도 됐죠. 집 근처로 들어오면 갤럭시 온 미니에서 잠시 후에 아빠가 도착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잠시 후에 집에 온다는 것도 알수 있고, 이 방송이 나오면 이런저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제 지인인 로엔탈님의 따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 나오면 아빠랑 숨바꼭질을 하려고 항상 숨어 있는다고 하네요. 정말 귀엽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빠가 집에 도착해요. 이 메시지 읽어주기는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생활 패턴을 반영하면 정말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실내 공기 측정기가 있다면 이산화탄소가 높거나 유기화합물 수치가 높을 때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밖에 비가 오면 음성으로 알려주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응용해서 메시지 읽어주기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갤럭시 온 미니 튜토리얼 7화는 2인 가족,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면 괜찮은 기능과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7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7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